무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때는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법이지. 만 피고인은 저와 접견 중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의 양심을 걸고 피고인이 유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너 같은 변호사는 피고인들 편안 들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피고인한테 칼빵 맞기 딱이야. 하명아, 얼른 일어나 밥 먹자. 아, 5분만. 하명아! 발포야! 왔냐, 달평아? 귀엽게 생겼네. 얼른 들어가자. 아버지! 아버지 소리 그만해. 너 뭐하는 자식이야?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분도 아들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없으면 계속 쓰러지실... 그걸 막자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됩니까? 어느 누구도 나쁠 게 없는데 그깟 거짓말 하면 어때요? 당신 누구야? 제이나 삼촌인데요. 약을 들었냐? 몰빵이 완전 쌀것 같아. 때문에 시험 자 이방 내기 전에는 소매치가 달더라. 자 진짜 아버지는 전과 잘한대. 대원들한테 억지로 들어가라고 했대.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자긴 도망치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왜 집에 안 오고 숨어 있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연락 없었습니다. 저 숨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연락 없었습니다. 왜 무리한 진압작전을 명령한 걸까요?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아버지는 그럴뿐이 아니에요! 아버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기쁘죠? 아주 나쁜 꿈. 빵 큰 사고 내고 숨어버렸고 형도 엄마랑 나버리고 도망갔어. 엄마랑 불꽃놀이 보러 갈까? 약속. 거짓말 아니지? 아, 지 눈으로 똑똑히 마신다. 아니 그 아저씨가 확실한 인도. 아, 지가 피노키 아닙니까? 절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림 잘 땄어? 소방차들 다 걸고 찍었지? 이거 다음에 작업반장 인터뷰 붙여봐. 아들이 약속은 좀 빼줘. 그림이 너무 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자는 거야, 독하니까. 에이, 그래도 안 돼. 빼. MSG에서 애가 멱살 잡는 것까지 냈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MSG란 소리 듣는 거야. 어? 자극적이고 몸에 해롭다고. 이래서 우리 YG에는 유기농 뉴스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유기농은 몸에 좋은 거잖아. 그거 칭찬이다. 아니요, 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아무도 안 찾아먹어요. 전요, 아무도 안 보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건 그래. 그럼 넣을까요? 빼. 방송이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방송인데 어떻게 감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달포야! 아이고. 왜 그렇게 빵이 부는데? 이뻐서? 그래, 이뻐서 온다. 돌이켜보면 그때 떠났어야 했다. 애초에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고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들 거라 생각했다. 찾아들면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였다.